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곁에 없어도 항상 사랑하여라.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서 주시며 말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도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들을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찢기고 흘린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립보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마구 때렸어요. 가시왕관을 만들어버리게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숨죽여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의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느님이 빛을 잃었어요.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놨던 커다란 돈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 안에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도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신 거예요. 너와 같이 머물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모습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갔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지로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죠.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는 일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뻤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사도행전 8장. 이 마을을 떠나가세요. 한 천사가 빌립이가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신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넓고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걸.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빌립은 정말 큰 기뻤어요. 이제 하느님이 자신이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하고 제가 오늘 몇개 스토리를 읽어드렸지? 오늘 제가 많이 읽어드린 것 같아요. 많이 읽었네요.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5개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엄청 많이 읽어드렸네요. 제가 뭘 계속 만지작거렸냐면, 제가 옛날에 만든 팔찌거든요. 옛날에 만든 팔찌인데요. 그냥 이렇게 늘려요. 늘리고, 이렇게 썼어요. 뭔가 늘리는 게 기분이 좋아요. 네. 다음번 더 좋은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말씀을 실천해요. 네. 말씀을 실천해주세요. 그러면, 는 아니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